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BBS 불교 방송의 제4회 영상 공모전 산 따라 물 따라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편 영화와 유튜브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환경 보호와 갈등 치유 등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이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주우며 여주 신륵사를 탐방하고 티격태격 다투던 모녀가 북한산 중흥사에서 화해를 합니다. BBS 영상 공모전 산 따라 물 따라의 환경부 장관상은 아이고전론의 유튜버 강산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중앙승가대 1학년인 학승 동아 스님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 다양한 또 사찰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사찰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어디든 놀러 가실 때. 저는 중앙승가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고, 학승이라 사실 가진 게 없어서, 승부낼 거는 드라마하고 컵파이 가시다 생각해서 그냥 드라마에 치중을 했던 것이.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자연의 깃들다를 출품한 영상 제작팀 플라이 아라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상은 삼천리 금수광산을 제작한 정성기 씨가 수상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장 상등 모두 13편을 심사한 심사위원장 오심 스님은 올해는 단편 영화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고 총평했습니다. 요즘엔 단편 영화, 기행,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을 빌거나 요새 대세가 된 유튜브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시상에 참여한 정부기관의 대표자들 또한 빼어난 자연과 사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합과 상생, 공생의 주제들이 돋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하지만 우리가 사는 또 세상을 또 함께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데는 자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두 모녀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특히 수상작들을 통해 산과 강은 물론 바다의 장엄한 풍광과 함께 전통 산사가 자리 잡은 국립공원 등 영상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를 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상하고 딱 맞는 그런 팀이 아닌가 싶고요. 또 영상에도 바다가 나와서 참 아름다운 또 국립공원 모습들이 또이 산사들과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 방송은 내년 개국 3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불교와 힐링이 접목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BBS 모바일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도 불교와 힐링이 접목된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시켜 왔습니다. 작은 콘텐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시대. BBS 영상 공모전은 이제 뛰어난 영상에 빼어난 주제의식을 갖춘 수작들을 배출하며 한층 성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